안녕하세요. 애틀랜타 한국 엄마의 쭈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정말 대놓고 자랑질을 할게 있어요.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기쁘고 자랑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. 좀 꼴불견 언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참아주세요. 뭐냐고요? 한국에서 마스크 택배가 왔어요. 기다리고 기다리던. 네. 저는 제가 이거를 받을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너무 힘들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말을 안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부모님이 정말 KF94 마스크를 잔뜩 보내주셨어요. 잠시만요. 짠! 보이시나요? Made in Korea KF94 마스크예요. 정말 막 돌아다니면서 자랑질을 하고 싶어요. 미국 애들한테. 너네 이런 거 써봤니? 어? Made in Korea 보이니? Made in Korea 이거야 이거. 나 Made in Korea KF94 마스크 쓴 여자야. 막 이렇게 자랑질하면서 다니고 싶어요. 사실 오늘 쇼핑하러 가가지고요. 하루 종일 마스크 벗지도 않고 정말 누군가한테 봐달라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런 디자인 마스크 쓴 사람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하루 종일 벗지도 않고 쇼핑 다니면서 계속 끼고 있었어요. 물론 당연한 거긴 한데 차 안에서도 안 벗었어요. 저는 정말 한 8시간 마스크 쓰고 있었나 봐요. 너무 좋아가지고. 그리고 차 운전하다가 멈췄으면 옆에 사람 차도 쳐다봤어요. 내 마스크 봐달라고. 너 이런 거 있니? 절대 없죠. 여기서 KF94 이런 디자인에 요런 디자인의 마스크 쓴 사람들 찾기 되게 힘들어요. 아유, 포장지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놨는지, 설명서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놨는지, 정말,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렇게 자랑스럽고, 정말, 뿌듯한지. 정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. 이 재외동포들이 얼마나 이 메이드 인 코리아 마스크 쓰고 싶어 하는지, 그리고 얼마나 자랑질하고 싶어 하는지.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. 너무 폼나지 않나요? 네, 이 커버력과 또 제가 우리 집안이 귀가 유별나게 작아요. 그런데 요 선이 귀에도 잘 걸려서 아프지도 않고, 네, 제가 첫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녔거든요. 그럼 귀도 너무 당겨서 아프고 그랬는데, 아유, 너무 좋아요.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실 거예요. 이번에 그 롯데마트, 롯데택배인가요? 거기 분이 한 12시간 이상 쓰고 일을 하셨다고 정말 보너스를 줘야 될 만큼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,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어쩌면 이 한국의 마스크가 너무 편하고, 네, 통풍도 잘 되고, 물론 힘들죠. 저도 이거 쇼핑하면서 자랑질하고 싶어서 막 쇼핑 가가지고 마스크하고 다니면서 한두 시간 그냥 돌아다녔거든요. 좀 보라고. 그래도 아무리 마스크가 통풍이 잘 돼도 힘들잖아요. 근데 좋은 제품을 만들어준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재외동포한테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.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로. 네, 자랑스럽게. 네, 한국에 마스크 쓰고, 네, 열심히 일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엄마, 아빠, 고맙습니다. 애틀란타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애틀란타 한국 엄마, 애틀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